안녕하세요. 수상전일 해돌이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세모로 돈장면입니다. 흙의 다음 수는 어디일까요?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돌이 중요한 돌일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 백돌하고 이 혹돌의 수상전이 되겠습니다. 흙의 활로는 두 개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백을 잡으면 수상전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흙은 어떻게 떠야 될까요? 자, 흙은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의 단수. 자, 그럼 백이 2번에 뜨더라도 다시 3번. 그러면 백이 이어도 자, 활로는 두 개죠. 두 개. 그러면 먼저 단수를 치면 이길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총 32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1번에 단수를 치고요. 네, 102번에 두면 3으로 단수를 치면 수상전에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도 이 백돌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이 백돌을 잡아야지만 이 흙이 살아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겠죠. 1번에 단수를 치고요. 102번에 잡더라도 다시 한번 단수를 치면 200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을 시간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백돌을 계속 단수를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수를 치고요. 그러면 백이 이 돌을 잡을 때 다시 단수를 치면 이길 수가 있겠죠. 단수 치면 있더라도 다시 단쳐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네, 이 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돌, 이 돌을 잡으면 되는데요.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이한 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한 점을 잡으면 단수. 자, 102, 2를 두더라도 다시 여기 이쪽에 단수를 치면 200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100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딥니까? 바로 이곳에 단수를 쳐서 102, 2를 잡더라도 다시 단수를 치면 200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지금도 그러면 중요한 돌은 이 돌이 되겠습니다. 이 돌을 잡으면 이 돌이 살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딥니까?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됩니다. 1번에 단수를 치고요. 102번에 이렇게 두더라도 다시 한번 단수를 치면 되죠? 단수를 치면 있더라도 단수를 쳐서 200을 전부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지금은 이 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단수를 치면 네, 테두리로 이 돌을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잡더라도 다시 한번 단수를 칠수 있죠? 단수를 치면 있더라도 잡을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지금도 살아가는 길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활로가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바로 이 돌이 중요한 돌이 됩니다. 이 돌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 뜨고요. 102번에 뜨면 다시 3으로 떠서 이 돌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풀면 되나요? 이 돌이 중요한 돌이 되겠습니다. 그죠? 중요한 돌이니까 이 돌을 잡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수. 이 돌을 잡더라도 다시 한번 단수를 치면 되죠? 단수를 치면 있더라도 단쳐서 백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백을 잡아야 되는데, 그죠? 바로 이곳에 집어넣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그러면 백이 2로 떴을 때 다시 한번 단수 칠수 있죠? 3으로 단치면 있더라도 단쳐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돌이 달아나서는 안 되겠죠? 바로 이 돌을 단수 칠수 있어야 됩니다. 단수. 그러면 102, 2로 잡더라도 다시 한번 단수 칠수 있죠? 단수 쳐서 200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도 똑같죠?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시면 됩니다. 단수를 치면 102번을 뚫 텐데, 그러면 이 돌을 다시 한번 단수를 치면 됩니다. 이곳에 단수를 치면 네, 있더라도 잡을 수가 있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그죠? 이 돌을 요석을 잡아야 됩니다. 이 돌을 잡으면 이 흙이 살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답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단수. 102번을 잡더라도 다시 3번으로 단수 치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단수 쳐서, 그죠? 예측이 됩니다. 단수 치면 있더라도 단쳐서 잡으면 됩니다. 자, 지금도 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돌이 이돌이겠죠? 이 돌을 잡으면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 넣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바로 이곳에 집어넣고요. 네, 그러면 잡겠죠? 그러면 다시 단수 쳐서 이었을 때이 백돌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보이시나요? 네,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유사하죠? 그래서 실전에 나설 때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떴을 때 이곳이 보이면 되겠습니다. 1번에 단수 치면요. 102번이 뜨겠지만 다시 한번 3으로 단수 칠수 있죠? 3으로 단수 치면 이어도 단쳐서 잡으시면 되겠네요.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돌이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살아갈 수 있겠죠? 활로가 두 개밖에 없지만 이곳에 집어넣으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집어넣고요. 2번에 뜰때
다시 단수 치면 되겠죠. 단수 치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단수를 쳐서 그죠? 예, 있더라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딜까요? 자, 이 돌이 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을 잡아야 되겠죠. 이 돌이 요석입니다.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시면 됩니다. 백이 이번에 잡더라도 다시 단수를 치면 있더라도 이 돌, 백돌을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어디부터 둬야 될까요? 네, 바로 이 돌이 요석입니다. 이 돌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자, 단수 치면 이렇게 잡겠지만, 네, 다시 단수 치면 되죠. 단수 치면 있더라도 다음 쳐서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 돌을 잡으러 왔네요. 그렇지만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만 알게 된다라면 이 흑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번에 먹여치고요. 2번에 떴을 때 다시 한번 단수 치면 되죠. 단수 치면 있더라도 다음 쳐서 단수 빠르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딜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곳이 보이면 되겠습니다. 1번으로 이곳에 단수 치시면 이 백세점을 잡을 수 있죠. 이렇게 2번에 뜨더라도 다시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단수 치면 있더라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일까요? 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돌을 집어넣으면 되죠. 1번에 집어넣고요. 102번 떴을 때 다시 단수 치면 있겠지만, 자, 할로는 3개죠. 서로 3개입니다. 그럼 먼저 막아가면 200을 전부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 돌을 잡으면 되죠.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입니다. 네, 이곳을 이어서는 안 되죠. 바로 이렇게 단수를 치면 네, 이 돌을 잡겠지만 다시 한번 단수를 칠수 있죠. 단수를 치면 네, 이었을 때 네, 이렇게 단수 치면 네, 이 백을 전부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딜까요? 자, 이 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돌을 잡지 못하면 이 돌은 죽는 모양이 되는데요. 바로 이럴 때도 이 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다시 단수를 쳐버리는 거죠. 단수를 치면 잡겠지만 다시 단수를 치면 네, 있더라도 단쳐서 이 백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도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에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단수를 치면 이백세 점을 잡을 수 있죠. 단수, 이 돌을 잡더라도, 네, 그렇죠. 이곳에 단수를 칠수 있죠. 단수 치면 있더라도 이 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어딥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단수를 치면 이백세 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단수, 네, 2번을 잡겠지만 다시 한번 단수를 치면 이어도 이 돌을 잡을 수 있죠. 지금은 어디입니까? 어느 곳을 둬야지만 네, 이 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곳에 단수 칠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단수. 네, 백은 2로 두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단수 칠수 있죠? 단수. 있겠지만 다시 단수. 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단수를 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2번에 두겠죠? 그렇지만 다시 3으로 단수 쳐서 있더라도 이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백이 막아서 이 돌을 잡자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상전할 때 바로 이 돌, 요석, 이 돌을 잡으면 되겠죠. 어딜까요? 바로 이곳에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이 아주 좋은 자리에 있죠? 네, 먹여치고요. 잡습니다. 다시 단수 한번 칩니다. 그러면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막으면 되죠? 막으면 네, 이 돌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한 점을 잡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이 잡는 거는 쉽게 보이는데요. 1번에 잡고요. 102번에 떴을 때 이것을 이으면 안 되죠. 이것을 잇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단수 칠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단수 치고, 100 이렇게 이 4번으로 이 돌을 잡았을 때 다시 한번 단수를 쳤어. 그러면 이으면 잡을 수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이 돌을 잡아야지만 이 흙이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네, 이곳이죠. 이곳에 단수를 치면 네, 이 103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번을 떴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단수 칠수 있죠? 단수 쳐서 이어도 이 돌은 죽은 돌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떠야 될까요? 네,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단수 칠수 있는. 보통 단수되면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수상자 할때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이곳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요. 백이 잡더라도 다시 한번 이게 요석이죠. 네, 그래서 다시 단수를 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백은 잡힌 돌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 돌을 잡기 위해서 기단을 젖힌 겁니다. 자, 단수 쳤습니다. 이때 이으면 안 되죠. 네,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다시 단수를 치고요. 네, 이번 따먹겠죠? 그때 다시 단수 치고 있겠지만 다시 단수 쳐서 네, 이백 전체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상전일 해돌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